프랜시스 은가누, 코너 맥그리거, 현재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인지도 높은 종합 격투가들인데요. 이 둘의 공통점은 UFC 소속의 격투가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현재는 UFC가 종합 격투기를 대표하는 단체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UFC가 과거부터 인기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격투기 붐이 일어났던 2000년대에는 K1, 프라이드 같은 격투 단체들이 유명했었는데요. 입식 타격인 K1의 미르코 크로캅, 세미 슐츠, 그리고 그라운드 룰이 존재하는 프라이드는 효도르로 대표되는 유명한 격투가들이 많았습니다. 이 K1과 프라이드 모두 일본 단체였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많은 경기들이 일본에서 열렸고 동양인의 피지컬적인 한계가 있긴 했지만 상위권의 일본인 파이터들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 격투계의 위상이 아시아 최상위권이었기 때문에 한국 격투기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최용만의 등장에 놀라기도 했던 일본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010년대부터는 한국에도 김동현, 정찬성 등의 세계 랭커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격투계에서의 한국의 위상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의 한국 선수도 한국 격투계의 위상을 한껏 끌어올린 선수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엘리트 킥복서 이성현 선수입니다. 이성현 선수가 예전 일본으로 원정 가서 일본 선수와 펼친 경기인데요. 한국의 이성현 선수와 일본의 유키 선수가 펼친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보겠습니다. 라운드 3.
남부수요 라운드 한국의 이성현 선수가 한수 위의 기량을 자랑하며 시종일관 상대를 압도한 끝에 상대의 다리를 집중 공략하며 패배시켜버린 경기였는데요. 상대를 실신시키는 시원한 KO 승리와는 다르게 기술적인 완성도를 자랑하며 상대를 압살하는 경기도 굉장히 매력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킥복서 중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이성현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석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